네, 오늘은 이슈가 됐던 오늘 시장에서 가파르게 올랐죠. 바로 안철수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그 중에 또 특히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대장주까지도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안철수 관련주가 여기에 5개, 그리고 뒷페이지에 해서 총 11가지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일단은 天마주라도 항상 대장주를 보면 항상 실적 자체가 좋게 나타납니다. 흑자는 무조건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럼 적자에 대해서 나타나는 기업은 먼저 제외를 하고 우리가 이런 관련주는 판단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고요.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다물 멀티미디어인데, 이런 기업은 이제 대표이사가 안철수 융합연구소의 부교수로 재직을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관련주로 편입이 됐고요. 두 번째 대창솔루션 같은 경우에 대표이사가 안철수 전 의원과 고교 동문, 그리고 컴텍시스템은 안랩의 임성환 이사가 컴텍시스템 출신, 링네트 같은 경우에는 이주석 대표이사와 서울대 동문. 보면 이제 동문도 많고, 그리고 안랩 출신도 많고, 이렇게 고교 동문도 있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갖다 붙이면서 올라가는 게또 주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보이시면서도, 야,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결국엔 또 저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또 주식이거든요. 그걸 조금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KC피드 같은 경우는 황창규 회장과 고교 동문, 대학 동문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프리엠스 같은 경우에는 홍순영 사외이사가 안철수 기부재단의 상임이사로 현재 재직하고 있고, S넷 같은 경우에도 박효대 대표이사와 대학교 MBA 동문이고요. 오픈베이스는 안철수 전 의원과 서울대 동문. 우성사료는 친인척. 안랩은 아시죠? 안철수 전 의원이 여기에 최대 주주로 있었고요. 그리고 써니전자 같은 경우 안철수 연구소 재직 송태종 이사가 써니전자 대표 이사로 현재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가지 정도 종목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적자는 일단은 제외를 해야 됩니다. 적자는 먼저 골라내야 되는데요. 지금 안철수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이 분기 실적이 상당히 일정 부분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소프트웨어 업종이다 보니까 이 종목군들이 천재에서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상당 부분 유사한 패턴을 좀 보이고 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맞물리는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그 중에서도 이제 우성사료 같은 게 적자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우성사료는 적자는 조금 지우겠습니다. 이건 좀 지우겠고요. 그리고 써니전자가 강한데, 써니전자가 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써니전자도 저는 요것도 한번 지우고, 사실 써니전자가 가장 많이 등락이 전에 나타났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걸 지우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씩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안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안랩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2016년도, 2017년도에 우리가 이제 이때 기억하면 안철수 후보가 이제 토론회에 나가지고 TV 토론하면서 그때 그 이후로 이제 급락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이런 급락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이익 실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세력들의 이탈이 없었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S넷, 프리엠스, 오픈베이스도 한번 같이 볼게요. 오픈베이스로도 보겠습니다. 자,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차트를 어느 정도 일정부 만들어가죠. 마찬가지로 2017년도 똑같은 기간에 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조정폭을 보이는데, 자, 이런 거는 이제 조정이 들어오면서 항상 이렇게 이제 반등이 들어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에는 세력의 이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탈이 없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 반등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장주가 되기는 제가 볼땐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요.
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SNET 그리고 프레임스. 자, 프레임스 이런 종목군들도 일단은 같이 움직이지는 않았다, 그죠? 2017년 4월달에 이슈였는데 그때 별로 안 올랐고요. 다른 이슈로 더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미끄러졌는데요. 요건 테마주로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스도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종목이 이제 SNET은 조금 뭐랄까 우량한 기업이죠. 우리가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인데요. 요거는 테마보다는 이런 이슈로 보는 게 맞죠. 오늘 시장에서 안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냥 요런 거는 테마성 기질은 거의 이제 없어졌다. 완화되었다. 소멸되었다. 뭐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 넘어가서 KC피드 링네트. KC피드. 자, 요런 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4월 달에 한번 같이 올리긴 올랐는데 뭐 그림 자체는 이제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파동 자체가 잔파동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대장이 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대장이라는 것은 단일 세력에 의해서 이제 수급 자체가 어느 정도는 단단해져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힘들다라고 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종목이 자 링네트. 이런 것들도 일단은 차트가 2017년 똑같이 올랐죠.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빠졌는데요. 요거를 한번 같이 계산을 한번 해보죠. 이런 것도 조금 가능성이 있죠. 링네트는. 네. 링네트는 또 회사가 좋아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빠졌던 요 파동을 같이 봅니다. 그러면 여기 고가가 7,070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7,070원. 그 저가가 이제 3,215원이에요. 자, 그럼 4690, 5560, 5600, 4690. 5600. 자, 이렇게 되면. 네. 보세요. 어때요? 딱 요 자리까지 한번 오르죠? 올랐고. 자, 여기 단기 고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돌파 나오자마자 그 다음 장 여기 터치하고 이제 빠져버렸어요. 거리랑 딱 터졌고요. 자, 주가 만든 계산기에 딱딱 걸리는 자리입니다. 지금. 그리고 넘어가면서 자, 돌파 또 나왔고, 돌파 나왔고, 닫혀져 있는. 모습 이어졌고, 자,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빵빵 터지는데, 요거는 조금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링네트. 저는 링네트 괜찮아 보이는데요. 안넷보다 링네트가 훨씬 더 나아 보이고요. 지금까지는 요 기업, 링네트가 가장 좋습니다. 차트적으로. 자, 그리고 컴텍 시스템, 대창 솔루션. 자, 요것도 4월달 크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요것도 제외를 하겠습니다. 대창 솔루션. 대창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빠졌다는 거 힘이 그렇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그리고 맞아요. 다물 멀티미디어. 자, 요것도 좀 2017년 4월달에 많이 움직였죠. 움직이고, 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기서 뒤에 파동. 5,320원. 자, 요거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주가 만든 계산기로. 요거 입력하고, 밑에 2,555원. 3,615원, 4,270원. 4,270원. 아이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자, 고가가 어때요? 고가가 맞았죠? 딱 터졌고. 자, 요게 이제 세력들이 요거 마찬가지로 요거를 보고 똑같이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지금.
자, 또 어때요? 또 맞고 빠졌고 지금 반등 나왔는데 이런 것도 지금 바닥에서 이제 돌파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물 멀티미디어하고 단물 멀티미디어 안넷 그리고 링네트 요 세 가지가 떠오르는데 한번 실적도 한 번씩 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자 실적도 한번 같이 볼게요. 전자공시에서 링네트 보겠습니다. 링네트가 은근히 차트가 괜찮아요. 세력의 이탈이 없어요 지금. 링네트 실적인데 실적도 꽤 나오거든요 지금. 자, 이 실적은 적정주가 계산기로 해야겠죠. 영업이익이 1360634956. 링네트가 현재가가 4490원이고요 4490원 자 그리고 기업 분석에서 요걸 적어라 했죠. 요거에서 뒤에 거 요걸 지우고 15216 그리고 4490원 자 12배 소프트웨어 치고 12배면 상당히 저렴한 거죠 사실. 네, 괜찮나요 이 정도면. 그리고 이제 앞서 다물 멀티미디어 아 요거는 억지로 이제 억 단위가 나왔기 때문에 요런 거는 실적으로 안 봐도 조금 그래도 한번 보죠. 자, 10799 그리고 3819 자 이거는 분기 실적이 46배 정도. 아까 전에 링네트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링네트하고 링네트 그럼 마지막 안넵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안넵 안넵이 지금 요거거든요. 근데 안넵이 요즘 공공기관에서 이제 퇴출됐다는 얘기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 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봐야겠죠. 주식 발행수가 10024 6690 이것도 32배 그러니까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단은 여러가지를 고려했을 때 지금은 링네트가 저는 상당한 선전이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요 위에 아까 전에 얼마입니까 링네트가 다시 한번 계산을 또 해볼게요. 앞서 여기서 요거를 봤어야 되기 때문에 7,070원에서 3,215원 4,690, 5,600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자 여기 한번 크게 올라왔죠. 자 이게 이렇게 모양을 딱 만들고 이제 또 빠져버렸고요. 그러니까 1차 주가 반등 계산기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하루 차이로 이제 터치를 했죠. 그리고 다시 또 조정이 들어갔는데 또다시 또 터치를 하고 근데 강하게 요번에 돌파가 좀 나왔고 그죠? 그리고 위에 또다시 막혀 있는 자리였고 그래서 지금 요번에 또 닫혀져 있거든요. 요런 거는 조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링네트 저는 안철수 관련주가 만약에 움직인다면 그 중에서 링네트가 1번 그리고 2번이 다물 멀티미디어 그리고 3번이 안넷 요 세 가지로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업은 좀 더 기억을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